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굉장히 재밌는 음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가사를 모르겠어요. 지금 리릭 비디오긴 한데 가사 텍스트가 없어가지고 해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유추는 가능할 것 같은 음악을 가져왔어요. 이거 구독자분들이 꽤 많이 저한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 주신 음악입니다. 위너 위너 치킨 디너라는 음악인데, 자 이거 일단 한국 사람으로서 위너 위너 치킨 디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저는 이게 지금 게임 관련된 음악인데, 이 게임의 그 게임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항상 나오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PUBG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겼다,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너 위너 치킨 디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RPT 오리진과 처음 보는 아티스트가 있네요. QNT 스파이디 보이, RPT 듀크가 참여한 곡인데, 이건 약간 그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한국의 오래전부터 유행하는 문화가 반영된 제목의 곡이에요.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로 치킨 먹는 걸 좋아했어요. 사실은 원래는 한국 사람들이 밥 먹거든요. 맨날 밥 먹으면은 입맛도 없고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치킨 배달을 시키는 거죠. 치킨 배달이 또 와서 치킨하고 맥주, 아니면 치킨하고 밥하고 같이 먹고 콜라도 같이 먹고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킨 먹는 걸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저의 아까 저녁도 치킨이었어요. 치킨에 밥 먹고 왔어요. 챔피언스 리그 같은 유럽 축구 같은 거 볼 때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시켜놓고, 뭔가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치킨 시켜놓고, 뭐 LCK를 봐도 치킨을 시켜놓고, 펍지를 하고 나서도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치킨을 먹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그 배달 음식의 그 부동의 1등은 치킨이에요. 뭐 피자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뭐 많이 있지만 치킨을 이길 수 있는 음식은 아직까지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전 느낌만으로 이 음악을 즐겨 볼게요. 위너 위너 치킨 디너 들어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전 사실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유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몰라 이 게임의 룰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펍지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한국에서는 한때 진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인기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리진 버스 되게 좋다. 렛츠 고. 후기 좋다.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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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dinner. W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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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dinner. 약간 예전 히트곡들 중에 치킨 누드 수프 그런 느낌이야 듣는 거. 오.
Like rap như chọc theo mà không phải tay mưa. Ta phải ngang qua tai, đặt âu lọc vào vai. Dần hoàn thiện bản thân để đi lên cùng anh em nó sai. Anh đứng ở giữa chiến trường, anh bắn súng như bắn phần lâu. Có bao nhiêu cái ngàn đường, anh nổ chung. 제가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들은 GTA5나 이런 도시 건설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심슨 스프링필드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도 이 베트남 게임 업계에서도 발빠르게 래퍼들과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여요. 힙합이 대세예요, 여러분들. We know we know we know chicken dinner. We know we know we know chicken dinner. We know we know we know chicken dinner. 그 치킨은 이미 제 뱃속에 있는데. That's a fact. 지금 등등 각 후보 또 어디랑 주무세요? 스파이디 보이 플로우 되게 좋아, 좋게 들린다. 되게 리릭 비디오인데도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으로 잘 만들었다. Anh thật thà từ chối không muốn lừa gạt ai. Mấy quả tạ không thể nào làm anh nặng vai. Nếu lúc gặp hoạn nạn mới biết ai là ai. Từ đằng xa bọn anh chê, we got enemies. Từ đằng sau mình anh flake with my energy. Enemy bọn anh chê, for the QZ. Nguyên team trong phòng thu nên bọn anh kill the beat. Bước vào game với tinh thần thoải mái. Ghét là bọn anh kill không phân biệt phải trái. Trên đồi cao, nơi bọn anh chủ nguyên một khu. QNG đang cầm hôn, dịp kéo ra một crew. Chiếu linh tay cầm mai, kia đình không mần ai. Đứng ở trên đỉnh cao, thế nên chơi làm sao, sao, sao. Get it on the stage, chơi lên mother head. Chơi vào hồi đi sao, rock nước theo vì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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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ce. Lút chút đường hoa xuống bọn anh lên xe. 다들 벌스들마다 되게 턴업 시키는 벌스들로 다 만든 것 같아. 재밌다. 이렇게 배틀그라운드에서도 발빠르게 베트남 래퍼들과 이렇게 협업으로 재밌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흥미롭네요. 위너 위너 치킨 디너 들어봤습니다. 가사를 모르니까 뭐 제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랩 플로우만 들었을 때 좋았던 래퍼를 꼽아보면 RPT 오리진 좋았고 스파이디 보이 좋았어요. 이 두 명 괜찮았습니다. 나머지 래퍼들도 벌스들이 다 듣기 좋았는데 그냥 조금 개인적 취향에 가까운 래퍼는 오리진과 스파이디보이였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게임을 좀 해보고 뭔가 어떤 룰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면은 제가 좀 더 편하게 이 비디오를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펍지라는 게임을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이제 게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많이 하냐면 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롤이 일단은 뭐 엄청난 인기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된 상황이었는데 배틀그라운드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한때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내리막을 타는 한국 현지 분위기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RPT 랩비탈 출신의 래퍼들이 활약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MCK만 봐야 될 게 아니라 뭐 오리진, 여기 듀크 그렇고 뭐 RPT 소속 래퍼들이 여기저기 많은 트랙들에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어떤 새를 과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대단한 집단이에요, RPT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